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TV를 사랑해주시는 신동구, 신동구 제동님 팬들과, 그리고 저희, 글로 아니, 그냥, 이게 생방송입니다. 그냥 가시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신동구 제동의 실전 이야기 또, 한 주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성상훈 대표님, 뭐, 광화문 텐트 지킨다고, 이때가 밤을 새웠다면서요.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어젯밤에도 가서 자고 오늘 아침 11시에 나와가지고 예. 사무실 와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방송을 하는 거고 그저께도 또 잤습니다. 예. 그게,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 그러니까 조문 퇴지죠. 조국 문재인 그게 퇴진 퇴진 행동. 행동, 그게 본부죠, 그게. 이게 본부입니다. 예. 현재. 본부인데, 지난 일요일 날 출범식. 예, 뭐 37개 시민단체가 저도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를 쳤는데 또 철거하러 온다고 하니까 또 새벽에 또 해코지할 수도 있고 하니까는 거기서 야전에서 제가 광화문에서 이틀 밤을 잤습니다. 아유, 참. 자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오늘 아침에 6시까지 철거를 안 하면은 종로구청에서 강제 대집행 하겠다. 비용이 한 돈천만 원 들면은 그거 다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왔길래요. 그래서 저희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텐트를 통째로 들고 우리가 북방 김어민족의 후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 있다가 그거를 원표 공연 그러니까 코리아나 호텔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길 하나 사이 차이로 종로구청에서 중구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중구청에서 왔더라고요. 그런 이제 근데 이제 계도를 하는데 금요일까지 치워 달라고 하고 또 금요일까지 계기면은 2차 계도 그다음에 대집행하면은 다음 주 월화까지 또 버티고 그러면은 또길 건너 시청까지 내려가든지 아니면 길 건너든지 왜냐면 딱 주소가 찍혀 나오더라고요. 대집행 주소가요. 그 주소만 벗어나면은 참. 또 이제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조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텐트 들고 몽골 텐트 들고 북방 김하민족 처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동하고 그 있습니다. 무슨 완전 범법자에다가 지금 피자로 규정됐다면서요, 조국 예. 법무부 장관. 아, 근데 이게 저희가 근데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행정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불법입니다. 이 불법 천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야, 우리가 이 텐트 저 공무원 아저씨 우리가 이 텐트를 쳤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장관하고 있으면서 법을 지키라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저희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고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고 당신들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편 드는 거냐? 범죄자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는 이 전국에 계시는 국민들이요. 예를 들어서 교통딱지를 떼자고 뗄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행정 저기 갑자기 가게 하는데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딱지를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아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 하는 게 그게 더큰 죄냐? 우리가 요거 조금 실수한 게 죄냐? 범죄자가 장관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네, 그렇죠. 당신 생각은 어떠냐면은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아니 같은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편 드냐?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성가하게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뇌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좌파 공무원도 점점 이게 듣다 보면은 이 인식이 바뀌게 되고 전 국민이 그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법못 지키겠다 저기 법 거부 이런 운동을 해버리면은 문재인 정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요 또 요즘에 그러더라고 이 어느 젊은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우파 유튜버를 한대요. 왜 하냐 하니까 문재인을 까면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신들이 후원도 해주고 슈퍼챗도 쏘고 그리고 광고를 끝까지 봐주고 하니까 아유 젊은 애가 잘한다고 해가니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엔 돈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뭐 정규제 TV나 뭐 신의 한 수나 진성호 방송이나 이충원 박사 방송이나 뭐 온갖 방송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맞네. 이래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신동부 자유의 TV를 또 바로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 다 이게 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한 친구들이 남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그 20대, 30대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방송은 사실은 확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이제 한 뭐 많이 보면은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론이 돼가지고 이게 견인차처럼 막 이제 끌고 가니까 그 밑에 조금 뭐 생각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사람도 이제 이런 걸 보고 또 방송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는 점점 이 20, 예. 30대가 확장이 예. 되는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 젊은 층이 이제 돌아선다는 얘기. 그러니까 큰 경향이 돌아섰죠. 그러니까 예.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뭐 이게 성과하게 돼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런데 왠지 이 우파 쪽에서 자유애국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는 점잖은 분들이 넥타이 메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깔끔하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왠지 신뢰가 가서 자기가 이게 메모하고 이렇게 따져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맞다.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맞더라. 예, 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맞더라. 그런데 예. 이 좌파이들은 말도 없이 그냥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딱 봐도 이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이야기가 안 맞아. 논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는 왠지 몰라서 조금 한 발 이쪽으로 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점점 이쪽으로 오게 되더라. 예, 예.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돼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선순환이 생겨가지고 막 누가 후원도 해주고 하니까 뭐 나는 그냥 이게 맞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돈이 생기니까 야 대한민국 좋다 올바른 이야기 하니까 돈이 생기는 세상이 맞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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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 예. 뭐 청년들도 있고 예, 예, 예. 뭐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끼고 나고 있다는 거는 예, 예.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죠. 예. 그 오늘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예. 국회 저 정론관에서 그 예예. 제가 몸담고 있는 운영위원이니까요. 예. 그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했어요. 왜냐면은 예. 그 내일이 예. 그 작년 9.19 남북 군사 합의 그래서 체결한 1주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군사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아무런 저 그게 없잖아요. 예. 북한이 뭐 비핵화는 더 악화될 뻔했잖아. 예. 예? 예. 그다음에 운반 수단도 예. 더 저 고도화되고 예. 더 개발 막 해가지고 시험 발사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10번 쏜 거잖아요.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그러니까 그 대수장에서 9.19 군사 합의 이걸 폐기해야 된다. 예예. 그런 요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 그 군사 합의서를 예 서명한. 예.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송영무 예. 장관은 저 합의서 서명을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그 합의서를 충실히 지금 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전방의 감시 정찰 예. 제대로 못 하고 그다음 전방에 GP 철수하고 그다음 자위물 철거하고 말이죠. 예. 무장 해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 뭐 또 수해 NLL 쪽에 또 완전히 그냥 무력화 무신화되고 말이죠.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장이 안보 해체 현상이 예. 심각해서 예. 그 저 정경도 국방부 장관까지 이행도 그거다 이거 이거 일반 이직제라고 있답니다 행법에 그걸 적용해서 고발했어요. 예. 그 고발 취지문까지 오늘 그 낭독하고 그다음에 그 저 행사 주관에 한 그 뭐 이종명 의원하고 예. 그다음에 그 백성주 의원하고요 다시 예. 이제 국회에서 그 오찬을 하고 이제 헤어져 예. 왔는데 심각하게 지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기자회견 한 다음에 이어서 예. 그 백성규 의원이 예. 또 김성찬 의원하고 같이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 네 명이 이어서 또 9.19 군사 합의 관련해서 예. 그 자유한국당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 그다음에 그 백성규 의원은 지금 그 굉장히 논란이 지금 많이 된 그 보훈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훈처 즉각 해체해야 된다고 예. 또 성명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 그 하재현 중사의 예. 그 보훈 심사를 했는데 예. 아니 저기 매설한 지뢰에 예.
두 다리를 잃었잖아요. 예, 예. 어? 그럼 전공이야. 이건 상식적으로 전공이야. 그죠. 그 규정 뭐 어떻게 저쪽 하면서 이걸 공상치를 해서요. 공상이라면 뭡니까, 공상이? 공상은 그냥 교육훈련 이런 거 하면서 예. 다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예. 공상이고. 전상은 전투 중에 일어나가지고 다치는 것이 예, 예. 전상이에요. 예. 그 적이 매설한 지뢰에 다친 거잖아요. 이건 예. 확실한 전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작년에 이게 8월 4일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 예. 수색작전 하던 중에 그 매설한 목함지뢰에 이제 그 폭발해가지고 두 다리를 예. 잃었는데 예. 당시 남북 당국이 3박 4일에 걸쳐가지고 예. 그 공동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북한군이 자기들이 지뢰 매설 사실 인정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적이 깔아놓은 지뢰에 다친 게 확실해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이걸 공상으로 이제 여러 야단이 났잖아요. 막 언론이고 방송이고 예. 이건 아주 비인간적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군의 사기를 완전히 자식인 거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요, 이게 대한민국 보훈처가 아니고 예. 북한 보훈처냐. 예. 페이스북에 그런 글도 올릴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저도 이게 보훈 심사를 갖다가 아직 김정은 눈치 보나. 워낙 이 정권이 김정은 예. 눈치를 많이 보니까 제 자신으로 말이에요. 예. 온갖 굴욕적인 그 쌍욕을 다 들어가면서까지 예. 항의 한마디 안 하고 예. 계속 매달리고 있잖아. 예. 왜냐면 이게 북한, 그 집행화 가지고, 예. 이 정권이 현재까지 지지를 유지를 했거든. 예.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나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이게 전, 이제, 그, 적에 설치한 지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그러니까요. 예. 주적 개념을, 국방부에서 빼고, 국군, 예. 장병, 기본 정신 교육 교재에도 예. 주적을 아예 북한을 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역 군인들은요, 예. 적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적이 없는 군대야, 이게. 예.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적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 같은 패거리니까, 예. 김정은하고 같은 편을 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같은 편이니까 적이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적으로 규정해버렸어요. 예. 국민의 적이다. 아, 자유한국당이 이제 네, 그런 저 분위기예요. 예, 보니까 예. 하여튼 국민을 보니까 이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15년 8월 4일날 예, 이게 이제 지뢰 수색하다가 예. 이게 이제 저 피폭돼 가지고 두 다리 잃고 또 한 분 더 있어요. 그 김정원 하사. 예. 그게 이제 하재현 중사도 지금 이제 중사를 진급해가지고 이번에 1월달에 전역을 했는데. 예. 당신은 하사였어요. 예. 김정은 하사하고 하전 하사가 크게 다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9월 18일 날 제가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문병을 했어요. 예. 그 안에 이제 같이 찍은 아까 저 표지에 놓은 그 사진인데, 야, 저거 애들 굉장히 저 밝잖아요, 표정이. 예. 나는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저 젊은 병사가 이렇게 어떻게 몸이 두 다리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 김정은 하사는요, 예. 다리는 한쪽이 잘렸는가요? 근데, 예. 파편이에요. 예. 촤악, 시커멓게 박혀서. 참혹해서 그냥 눈을 뜨고, 못 볼 지경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굉장히 꿋꿋하게, 문병한 사람들 밝게 맞아주고 말이죠. 예. 그리고 하재현 중사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전역에 지금 국가대표, 장애인, 조종 선수잖아요. 예. 대표 선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 어느 TV에서 이거 특집 비슷하게 한번 방송을 제가 봤는데, 예. 아주 감동스러운 스토리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까지 오히려 자기가 다치면서 국가를 수호하다가 엄청난 위안과 용기를 준 그런 정말 영웅인데, 예. 영웅을 갖다가 전상 처리도 안 한다. 이게 완전히 이거 사이코 정부야, 사이코 정부.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하재현 중사 부친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 예. 오셔가지고 가족들 이야기도 좀 듣고 예. 필요하면 위로도 좀 드리고 예. 뭐 이런 거 좀 상처도 이렇게 좀 어루만져 드리려고 예. 제안을 했죠. 한번 방송에 한번 오시겠느냐. 그러니까 말씀
문재인 대통령이 예. 어제 그런 지시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보도도 나왔더군요.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게. 무슨 자, 다른 데 가서 탄력적으로. 지금 저 보건처고 지금 보니까 저 심사위원 11명이 뭐예요. 예. 11명이 그걸, 이거 만장일치로 보통 의결을 하는데. 예. 이게 안 되니까 투표를 한 모양이에요. 투표를 했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일곱 명이 예. 공상에 찬성하고요. 네 명이 전상에 찬성했대요. 완전히 도란 놈들이야. 보훈처 그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정진이라는 심사위원장은 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저 민변 출신 또 뭐 위원도 있고 말이에요. 좌파들 말이죠. 정진이라 사람이.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나라 지키다가 이거 다리까지 잃고 한 사람 그 병사를 갖다가 예. 전상 치리를 그렇게까지 그게 이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야 지뢰는 어뢰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했네. 그러면 자기가 지뢰도 한번 밟아보고 어뢰도 한번 밟아보고 해봐라 이 망할 놈 새끼야. 진짜. 그래서 제가요 네. 어제 그 저 대수장에서 그 예. 성명서를 예. 그냥 이거는 오늘 워낙 그 발표하는 게 많아가지고 예. 어제 이제 했는데. 예. 일부 방송에서 그 소개를 했더라고요. 예. 그, 저, 대수장 그 성명서를 이거 하재인 중사 관련해가지고. 예. 근데 그때 저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이 심사위원들 명단을 공개하라. 예. 그 다음에 회의록을 공개하라. 예. 들어있거든요. 예.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니까. 예. 자기 옛날 그 부하가 전상을 입었는데 전상 처리도 못하는 이 정부의 대표잖아요. 예. 행정부에. 예. 사과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예. 직접. 예.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당시, 표진, 보훈처장 조사해라. 예, 해임하라. 일단 해임시키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회의록을. 예. 근데 오늘, 백승주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 그 계획이 또 나와요. 예.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은,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여, 예.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예. 요구를 했어요.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느 세상인데 이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라도요. 예.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자기 아들이 가서 군에서 그렇게 다쳤으면 그렇게 처리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 국민 여러분, 제가 하나 제안 드릴 게 그 정권이 바뀌면요. 이 지금 뭐 정진, 피우진 이 사람들요. 보훈처 심사위원들 여기서 공상이라고 한 사람들 전부 여적죄로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께 저희 예. 저 방송에 그 예. 얘기 했잖아요. 예. 문재인 예. 대통령 기록관 예예 단독 기록관 근데 예. 오늘 조선일보에 또 그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해 안 되는 대통령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그런 지시한 적 없다. 예. 오히려 막 역정을 화를 냈다고. 대변인이 발표했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전력이 웃기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할 때 예.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요. 예. 기록물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75만 9천여 건을 복제한 예. 저장장치와 서버 등을 봉화마을로 예. 가져간 거예요. 절도죠. 도둑질이죠. 완전 도둑놈들이야. 예. 그렇게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예. 비서실장의 기록이관 등을 총괄했다 이거야. 예. 그래서 2013년에 문재인 이제 국회의원이죠. 예. 는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받았대요. 예. 야. 그럼 절도제. 그럼 뭐 응? 아니 도둑놈이 대통령 아니니까 도둑놈을 갖다가 저기 법무부 장관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광한계선 NLL 예. 김정일이 만나 가지고 발언한 예. 게 엄청 논란이 컸잖아요. 예. 진짜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예. 예? 그것도 엄청 국민들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 기록관에서 삭제됐대요. 아. 그걸 확인해가지고 빼돌렸다는 예. 얘기야. 공화마을로. 그래서 사초 실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예. 놓아있어, 기사에. 예. 예? 예. 그리고 재작년에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요. 예.
이걸 이번에 국무회의 거쳐가지고 예산까지 다 채웠다는 얘기야. 그런데 대통령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에다가 거짓말. 예. 이게 상습화되어 있는 사람. 아니, 그, 저기, 그, 기록관 관련해가지고, 그 중후부처에서는 BH하고 그, 뭐, 회의했다. BH라고 나오는데 뭐 회의를 안 했다고 몰랐다고 그래.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조국 사태 일까지. 조국이 예. 지금 그 청문회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앞날 그 뭐, 기자 간담회를 예. 자청해가지고 했는데, 예. 전부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100%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뭐, 동양대, 저, 총장 표창장, 예. 검찰 조사위원 놓았잖아요. 예. 근데 계속 TV나 이런 데 뭐 여당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하여튼 참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데 완전히 위조해두고 뭐 컴퓨터 예. 그저 무슨 프로그램이죠 그거? 예? 포토샵. 포토샵을 가지고 하가지고 이거 또 동양대 총장 그 날인은 예. 뭐 또 카피를 해가지고 거기다 막 붙인 거야. 짜짓기를 한 거야, 한마디로. 예. 그렇게 조잡하게, 그, 위정한 게 다 드러나는데, 예. 아직까지 저 법무부장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거짓말쟁이에다가, 예. 온갖 편법, 불법 말이죠. 예. 부정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법무부, 예. 법을 지키는, 수호하는, 예. 그 다음에, 그 영어로 뭐, Minister of Justice잖아요. 정의. 예. 예. 중위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중위 가장 불리한 사람이. 예. 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해토비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망신이고. 근데 언제까지 저걸 법무부장을 저렇게 앉혀놔야지 나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 그 청와대 앞에서 그 삭발했죠. 삭발했죠. 예. 오늘 추가로 몇몇 계속 저 삭발하던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하고 차명진 의원, 차명진 뭐 심재철 또 송영선 전 의원, 아 송영선 전 의원도 했더군요. 여잔데 예, 예. 이게 진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그 나경원 의원은 왜 안 합니까? 원내 대표인데. 아 그거는 뭐라 할 수 없죠. 근데 삭발을 예. 꼭 하는 게 이제 그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느냐. 예. 오죽까지 소통이 안 되고, 의사전달이 안 되면은 청와대가, 말을 막무가내면은 저렇게까지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짜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서, 예, 예. 또 그 전에 그 착벌한 이원주 국회의원 있죠? 예, 예. 이원주 국회의원도 제가 잘 아는데, 예. 이원주 국회의원도 그때 착벌하고 나니까 또 박지원 의원이 말이죠. 뭐, 예.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삭발이가 뭐,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고. 근데 이원주 국회의원은 제가 저 문자를 안 받았어요. 제가 저 예. 아주 그, 참, 이번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예. 덕분에 국민들의 위안과 용기를 좀 준 것 같다. 그 아주 근성을 기원한다. 뭐, 이렇게 간단히 이제 보냈는데, 답신이 오기를요. 예. 정말 들어오고 싶대요. 예. 그걸 비아냥까지 들으니까. 와, 그러니까 그 순수한 그런 행동까지. 예. 아니, 비아냥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들어오고 싶다는 이야기는 뭐 여성분이니까 그냥 뭐 좋게 이야기하신 거고, 그거를 부산 버전으로 하면. 아, 엎어버리고 싶다. 엎어버리고 싶다. 정말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부산 말로 하면은 뭐 그냥 확 진짜 패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정말 한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 싸웁시다, 뭉칩시다, 뭐, 우리가 앞장서겠다, 뭐, 그러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머리 깎는 이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경원. 그,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가 1인 네. 시위를 했잖아요. 1인 피켓 네. 시위를. 네. 뭐, 서울역 앞에서 타고, 뭐, 장소를 네. 타고 옮겨가면서 했는데, 제가 뭐, 황교안 대표를 그 격려와 성원을 못 보내드리더라도, 근데 하여튼 조금 좀 비판적인 기를 좀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아, 그 정도 결기가 되느냐, 예. 그, 뭐, 당신, 저, 상대는 조국으로 피레미 같은 놈이고, 예. 대통령이 당신 파트너 아니냐,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고, 예. 또 다음 대통령까지 뭐, 생각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더 좀, 뭐, 결전의 각오로 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뭐, 삭발 했다고 뭐냐, 뭐, 제 말도 한 건 알겠지만은, 이번에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 장수가, 앞에 선봉에 서서 예.
그 리드를 해야죠. 예. 예. 그런 측면에 잘한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그 이번에 삭발 안 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번에 공천 주지 말라고 압력 넣으십시오. 아니, 지 머리는 소중한데, 나라가 망해가는데 내 머리카락이 소중하다는, 그게 뭡니까? 그 진짜 개만도 못한 자식들이지. 그, 그쪽 다 자르십시오. 그 조금 전에요. 그 역대 한미 연합사가 있잖아요. 예. 그 연합사가 저 창설된 지가 지금 2078년도 창설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긴 시간 이제 지났는데, 예. 역대 연합 사령부, 부사령관, 그러니까 예. 육군 사성 장군이란 말이에요. 예. 육군 대장인데, 전시에는 지상 구성군 사령부가 있어요. 예. 해상 구성군 사령부. 그럼 거기서 그 지상 구성군은 한미연합 지상군을 다 지휘하는 거예요. 예. 그 지상 구성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겸하고 있어요. 그거 처음 듣습니까? 그 한 100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 한국군 육군 대장이 네. 시위한다니까요. 네. 물론 그 위에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네. 미군 육군 대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 지휘를 받아서 지상군은 총지휘하는 사람이 한미연합사 네. 부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라고요. 네. 그분들이 한 20년이 살아 계시는데 네. 초대 그 유병현 그 연합사 부사령관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합참 의장까지 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중2 때 합참 의장했어요. 예. 예. 그 78년이니까 연합사 부사령관하고 예. 했는데, 그 연합사 부사령관 저 전속 부관은 또 해군 예. 소령이에요. 예. 그 보직 그리 돼 있다고. 그래서 해군 선배들이 하는 건 잘 알죠. 근데 유병헌 대장을 비롯해서 뭐 또 제가 합참에서 그 과장으로 모셨던 예. 제가 중령 때 그분이 대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연합사 부사령관 김병관 예. 대장 뭐 등등 김재창 이러면 전원에 이거 그 성명을 발표 건의서를 지난 8월 10일 날 청와대에다가 예. 국가안보실 1차장 예. 그 육군 중장 출신이거든요. 예. 아마 거리를 통해서 건의서를 였는데 예. 소식이 없는 거야. 아. 8월 10일 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그래, 기다리다 해서 이걸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저께 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대변인이, 예. 그래서 받기는 받았다고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근위서를 어떻게 조치할 게 없어요. 그런 게 그 요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는, 예. 연합사 이거 전시작전 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연합군 사령부도 서울에 있어야 국가 통수기구하고 가까이 협조가 잘 되잖아요. 예, 예. 평택으로 가는 거는 저 작전 효율 측면에서 지휘 효율 측면에서 안 맞다. 예. 근의서를 낸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근의서 전문을 제가 여기 방송에 소개를 했거든요. 아, 예, 보시면 되는데 막무가내야 이 정부가. 예. 그런데다가 지금 저 작년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보가 다 거의 해체 지경이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드론이죠, 드론. 예. 이게 새로 이게, 네. 4일 전에 이란이, 사우디, 그, 아부카이크 석유단지를, 드론 공격을 했잖아요. 예, 예. 드론 무려 20대가 가서 공격 시절에 그냥 동시다발을 해버렸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폭등하고 야단이잖아요. 예, 예. 예? 예. 문제는요, 북한이 드론이 엄청나게 이제 첨단화되어 가고 있대요, 예. 북한이. 그런데 이미, 작년에, 언제죠? 5년 전에 청와대 드론 침투해가지고. 그죠, 예, 예.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2017년, 2년 전에 성주 사드기지까지 또. 그죠, 그게 또, 예. 그, 발각됐단 말이에요. 중간에 100년 그 다음에, 고리하고 영광원전 있잖아요. 예. 원자력발전소. 예. 그게, 금년, 예. 8월 달에까지 또 뚫린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국가 핵심 시설이잖아요. 예, 예. 사드기, 이거 뭐, 우리가 다 알고, 뭐. 그 다음에 원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 말 피폭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청와대까지 지금 뚫렸는데, 예. 국방부에 대책이 없어, 현재까지. 예. 이 드론을 잡을, 탐지할 예. 수단도 지금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뭐, 2023년까지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이때까지 뭐 했냐고. 그게 지금 도대체 했는데. 이게 이 정부가요,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기관 시설에 대한
방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모르겠다니까. 그리고 오늘 그 논란이 저 오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좀 예.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주 사드 기지에 지금 미군들 말이죠. 예. 그 한미 그 병사들이 같이 생활하거든요. 예. 합동 근무를 하는데, 예. 그게 그 육상으로 말이죠. 군수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들 때문에. 예. 그 시대들이 강정 그 제주 해군 기지 건설할 때 그 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떼거지로 와가지고 뭐 차를 못 고치는 하니까 헬기를 수송하고 이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도대체 대한정부가 우리 동맹을 지키지로 온 그 미군,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핵심적으로 방어수단을 갖다가, 예. 방어기지를 갖다가 저렇게 무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하고 3불 약속해가지고, 예.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미군의 그 미사일 방어체계 MD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예? 그래도 한미일 동맹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버렸잖아. 예. 이 정신 나간 정부라니까. 제가 아주 그, 진짜, 이적 집단이에요, 이적 집단. 한마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이야기죠. 북한 간첩. 그렇지 않고, 그런, 예. 그,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하는, 예. 그, 조치마다 말이에요. 예. 정말 제가 큰일 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어차피 역사는 피를 먹은 거 흐르는데요. 정권, 이제, 바꾸면은, 진짜로 저 여적제로, 그게 1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전부 여적제로 다 살지. 아, 그런데도요, 지금 네. 통일부가요, 네. 어제가 발표했잖아요. 대북 쌀 지원 중단한대요. 네. 안 받겠다고 하니까 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쌀 포대를 말이죠. 네. 8억 원어치를 만들어 놨대요. 네. 대북 쌀 지원용 네. 쌀 포대를 8억 원. 네. 야, 이게 이 정부가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그거 하겠어요? 네. 그 쌀 포대 지금 그냥 8억 원 정도 낭비한 거야. 그리고 뭐 그냥 그 내년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뭐 그 국민 세금을 갖다가 예. 나라 국권을 텅텅 비워가면서까지 예. 지금 막 크잖아요. 그 8억 원의 포대를 만드는 업체가 좌파 업체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예.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 경제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예? 소득 주도 성장은 더 적극 추진하겠다. 예. 또 북한 그 미사일 발사하는데 예. 또 외교 안보수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 아, 이 사람 지금 좀 이게 싸우고 아닙니까? 북한 미사일 외교 안보수 무슨 성과가 있어요? 예. 외교 안보 지금 그 뭐지 뭐 봉숭아 학당 소리까지 듣잖아요. 예. 예? 외국에 가서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뭐 그 영어로 싸웠다면서요? 예? 이야, 창피스러워서 그 외국 기자들도 보이는데 싸웠대요. 아니, 한국말로 싸워. 콩가루지만의 봉사학당에다가 완전 아마추어 외교에다가 안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야, 네. 참, 이게 지금, 이게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최근 조국, 저런 엉터리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에 그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앉혀놓고 말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 야당 대표 할 때는, 네. 그때 뭐 국무총리, 네. 이명 반대하면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하자, 이런 사람이에요. 예, 예. 국무총리도 여론이 안 좋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여론이 반대하는 국무장을 왜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말 틀고 저때 말 틀기 때문에, 예. 뭐, 이 양을, 정말 참. 일단은 그, 드론 때문에 원전이 폭파가 된다고 하면은, 부산 경남에 한 천만 명은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라가 절단하죠. 나라 끝나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면은 뭐 중부 지방 전부 다 수몰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뭐 조국이가 이거 하겠다고 해. 자기 뭐 와이프하고 지금 수사 들어가고 하니까는 이런 거 검찰이 뭐 이런 거 공표하면은 뭐, 처벌하는, 뭐, 그런 법을 만들었다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야, 너 뭐 하는 거냐고, 속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 저 9월 20몇일 뭐 하여튼 저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네. 국무총리를 보내려고 그러다가, 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뭐, 할 필요가 있어서 가는 모양인데,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첫 저는 이제 말이 지소미아 예. 예. 9월 22일까지 저 철회하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예. 그건 여러 갱도를 통해서 요구를 했어요. 예. 뭐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야기하고 세넨 국방부장관도 이야기하고 예. 말이죠. 예. 또 뭐 밑에 뭐 비건 대표 뭐 하여튼 여러 갱도를 통해서 예. 이걸 그 굉장히 실망스럽다 우려스럽다 철회 예. 해라. 그다음에 이걸 뭐 거짓말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한국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미국의 사전 이야기를 구한 것처럼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예.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이번에 그 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철회하지 않으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야 될 거예요. 뭐 이제 터질 거에 뭐 앞으로 뭐 몇 개만 제가 예상을 말씀드리자면은 북한 마약, 우리 그때 마약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 마약이 퍼진 게 버닝썬이었다. 버닝썬. 버닝썬도 그런데 있고. 지금 버닝썬 그때 윤총경 버닝썬 뭐 저기 청와대가 덮은 거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하다가 덮었잖아요. 그 윤총경이 버닝썬에서 돈 받았는데 뭐 대가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다. 그 청와대가 덮은 거고 조국이하고 윤총경하고 둘이 같이 사진 찍고 술 먹고 한 사진도 나왔고 윤총경이가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조국이 그쪽 뭐 상업펀드 회사에다 투자했다 이것까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마약 갖고 오는 게 터지는데 지금 그 골든 네이크호라는 선박이 인천 해경 부두에서 북한 남포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몇 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터지면은 북한에서 마약 갖고 온 거 터지면은 얘들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마약은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그 조국 그 처남인가요? 예. 그분이 처남이 뭐 그분도 아니죠. 뭐 처남이 예. 그 북한 석탄 예. 그 해상 아, 밀수 예. 그게 계속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석탄 밀수한 예. 그 선박에 소속된 해운회사에 근무한다면서요? 아 그래요? 이야, 참 참 참 각까지 합니다. 각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지금 뭐 지난주에 보니까 대북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한국의 그 A사 그 북한 석탄 갖고 온 그 A사한테 야 너희들 말이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걔들이 인도네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샀대요. 그러니까 사실이면은 그 거래 주고 받은 이메일 있을 거 아니냐 이메일 요즘은 계약서를 다 이메일로 주고 받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걸 파괴했대 이메일을 삭제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예. 애매한 거는 자기들 곤란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없애는 거 도사야. 예. 아주 그런 게 좀 이제 은행 한 두 개 무너진다는 거예요. 좀 솔직히 참 추하잖아요. 예. 추잡 맞아요. 추잡해 비굴하고 말이죠. 예. 이게 그게 그 선진국 그 국민들이 그 양식 있잖아요. 예. 근데 남자가 뭐 남녀 뭐 관계 없어요. 예. 비굴한 거 거짓말 하는 거 이걸 예. 용납 안 돼. 예. 근데 이 정권은요. 대통령부터 장관 뭐 그냥 국회의원들 아니 그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냥 그 저 변명하고 또 뭐 예. 발뺌하고 말이죠. 내로남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인격 행성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참. 그게 선진국 같은 데 가면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파워를,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인격 행성 안 된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힘을 행사하면은요. 그 결국 그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피해가. 그치. 국민들만 불쌍해지는 게. 얘네 잘 뽑으셔야 돼. 그리고 지금 11월 23일까지 지소미아 파기한 거 복원. 20일까지. 20일인가요? 예. 뭐 하여튼 뭐, 그 복원한 걸, 파기한 걸 복원하라고 했는데. 그거... 아, 복원도 아니고 그냥 철회하면 돼. 아, 철회. 그러니까 종료 선언을 했는데. 예. 종료 선언한 거 취소한다 하면 돼. 예. 그거 간단해. 그거 안 하고 버티다가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오고 은행 무너지고 하면 진짜 맞아 죽는다. 제가 그래서 저 예.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한 게 예. 지소미아 처리하고요. 예. 조국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임명 이 두 가지를 그때는 임명되기 전에 이제 지명 예. 예. 두 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끝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 두 가지 철회에 문재인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 그런 얘기 두고 봅시다. 예.
아마 그래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둔한 뭐, 사람들이야, 우둔한 뭐, 사람들. 뭐 올해 안에 뭐 바뀌는 수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 그 참모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뭐 586이 어떻고 저쩌고 좌파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말 참 정신 그걸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지 한심합니다, 한심. 예, 제가 하여튼 국민 여러분 이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이틀 자보니까 아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빨리 끝냅시다, 그냥. 그때 참 시험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 네. 아, 아무튼간에 뭐 자 고생 뭐 지난 3년간 고생하셨고 또 우리 덕분에 좋은 시절 올 겁니다. 근데 용기를 가져야 되고요, 국민들. 제가 보기엔 나라가 이런 인식으로 망가질 수가 없어요. 예. 아, 국민들이 총 걸게 가지고. 예. 잘못된 정권을 왜 우리 불행을 스스로 막기 위해서라도 그 종식시켜야 됩니다. 이 정권은. 그 죄송님 그 뭡니까 저 훈련 받을 때 뭐 악마 조교라는 건 있잖아요. 예, 뭐 지옥 훈련이란 거니까. 예, 지옥교. 근데 그런 거를 잘 견뎌내면서 훈련을 하면은 내공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지난 70여 년 동안 애국심이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자유시장경제 뭔지, 한미동맹이 뭔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공짜로 주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3년 동안 공부 안 했던 거 이때까지 공부 안 했던 거 빡세게 지금 밤샘 해가지고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고통과 환란의 시간을 견디면은 그 다음에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 훈련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아 그리고 미국에서 원전 40개를 갖다가 중동에 주는데 한국한테 다 몰빵하겠다, 죽겠다 해서. 그런 한 300조 된다 하더라고요, 300조. 어. 근데 이놈, 이 정권이 무슨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 좋은 일의 호기가 계속 놓치고 있잖아요. 지난번 영국도 뺏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그 계약해가지고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이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그 후속, 그게 엄청 또 그 이익이 걸려 있는데, 그거 다 지금 뭐, 엉뚱한 데로 가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국가 먹거리 사업을 갖다가, 다 날리면 엉뚱하게 뭐, 태양광이 어떻고 저쩌고 전국도를 황폐화시키고 말이죠. 호수도 오염시키고. 참,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이 그 문재인 정권한테 던진 마지막 그 카운트 펀치인 게, 저기 아니 그럼 중동에서 전기를 생산할 것 같으면 태양광으로 하면 되지. 태양광 왜 안 하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양광은요. 사막이 하는 게 사막이에요. 거기는 사막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햇빛 그게 조사량이 많잖아. 일광.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멀쩡한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 산에다가 멀쩡한 산을 민둥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태양광 파네를 깔냐 말이야. 그 중동에서도 지금 태양광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심한 놈들이 한심한 놈들 진짜 내 놈자가 노는데요. 정말 참. 야, 하여튼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시절이 올 겁니다. 그동안 뭐 지옥 훈련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난의 진짜 고난의 지금 고난의 시대 같아요. 그런데 좀 용기를 가져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하여튼 뭐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좀만 국민들만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실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각성하시고요. 그다음에 단합하시면은. 그 정권을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희망을 갖고 이제 생활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장시간 저 수고하신 우리 이제 신동구 제동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